전국의 국공립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부처님 진신사리 82과 가운데 4과가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로 이운됐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는 내년 2월 8일까지 일반에 공개된 뒤 국보 제35호 4사자 3층 석탑의 수리보수가 완료된 다음 정식 봉안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신명나는 풍물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나무 일로왕 보살 번을 선두로 불사리를 모신 가마인 연을 외워한 스님들이 가파른 돌계단을 오릅니다. 불사리 이운 행렬은 금감문과 사천왕문을 지나 각황전에 도착하고 사부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불단에 안치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맞이하는 사부 대중의 얼굴에는 경외감이 가득하고 사리 봉환을 부처님께 구하는 고불 의식이 시작됩니다. 금일 사리 이운 고불식에 수승한 일체 인연 공덕을 온 법계에 회향하오니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의 귀에서 물러남이 없는 신심과 원력을 구축하게 하옵소서. 조계종 명예 원로 의원이자 화엄 문도의 문장인 명선 스님은 이번 사리 봉환을 통해 사부 대중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물관에 이렇게 사장되어 있던 참 우리 신앙 대상인데, 이 주지 스님의 덕화로 화엄사가 제일 먼저 이렇게 모셔오게 돼서. 이번에 화엄사에 봉환된 불사리는 지난 2004년 전남 순천시 매곡동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로 그동안 국립 광주 박물관이 소장해 왔습니다. 사리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지금 현그 화엄사 주지신 덕문수님의 처음 시작으로 인해서 됐습니다. 관장으로 계실 때 박물관에 모셔져 있던 것을 박물관하고 이야기해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사리를 129가를 모셔오게 됐습니다. 올해 이제 제일 먼저 화엄사에서 사리를 이렇게 이혼하고 또 봉정식을 하게 됐습니다. 불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 앞에서 영롱한 불사리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투명한 사리암 속 연꽃 조각 위에 자리한 사리는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한 기품을 뽐냅니다. 불사리는 2017년 분황사 석탑사리와 김시습 부도사리 등 40과를 이혼하고 지난해에는 황룡사지와 감은사지 출토사리를 포함해 7과를 이혼했습니다. 올해 불교 계품으로 돌아온 82과 가운데 순천 매곡동 석탑에서 출토된 진신사리 4과는 출토지에서 가까운 사찰 석탑에 봉환한다는 원칙에 따라 화엄사에 봉환됐습니다. 깊고 심오한 수행의 결정체이자 불가의 끝없는 경배의 대상인 불사리. 화엄사를 찾는 불자들에게 환희심을 불러일으키고 신심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